이거 한번 댄스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형 한번 보여주세요. 저 형 거 못 따라해볼게요. 형이 춤을 좀 잘 추거든요? 아 형이 안무 그 감이 있어. 아 그런가요? 아 춤 잠재력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슈퍼선은 슈퍼콘. 슈퍼선은 슈퍼콘. 들어가기 전에 춤 한번 더 추가하면 안 됩니까? 네 그래, 가자. 네. 이 점점 나 니는 한 번만 형 좀 제대로 쳐주세요. 나, 아까는 너무 웃기려고 준 거였죠? 나 제대로 쳤어. 나 느낌 이제 살았는데? 그래요? 예. 네. 슈퍼선 슈퍼콘. 슈퍼선은 슈퍼콘. 슈퍼선은 슈퍼콘. 형수 나왔다. 여보 힘내요. 저거 진짜 형수야. 여보 힘내요. 여보 왜 여기까지 와서 그래. 괜찮아 나는 괜찮아. 여보 들어가자. 괜찮아 나 정말 즐거워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와이프하고 통화하고 왔습니다. 내일은 고기 먹을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 다음 주까지는 주원이 형한테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야 우리 이번 주는 주원이 형한테 아빠는 아버지라고 부르자. 추머지 어때 추머지. 자 이제 앞으로 8월 26일이 공식 추머지의 날입니다. 흥민아. 흥민아 보여주자. 야 조져버려 죽여버려 날려버려. 흥민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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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 있게 괜찮아. 좋아 좋아 나이스 썰음해. 야 야 빅키 딘 야 이 개 치가 야 새끼야 야 야 하루 하루. 야 근데 이거 루켓이 오늘 나름의 준비를 잘하고 나왔는데요. 어 야 망했다 이거 먹었다. 엄마 이거 뭐야! 너무 쉽게 먹었어 뉴캐슬한테. 야 이거 왜 산체스가 왜 뒤에? 야 산체스가 왜 그 앞에 애매하게 서 있냐? 자 뉴캐슬이 먼저 넣었어요. 뉴캐슬이 1-0으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뉴캐슬이 오늘 지난번에 저희가 유튜브 때 올려드렸지만 주말에도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루스 감독이 불렀대요. 선수들한테 문자를 보낸 거지. 단톡방에 초대해가지고 야 니네 주말에 다 나와. 안 돼. 불렀어. 근데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날 완전히 망조가 든다. 근데 오늘 명확하게 스티브 브루스 감독은 차이를 인정을 하고 우리가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나아져야 되는지 나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절감을 하고 경기의 포메이션을 예전에 베니테즈가 지난 시즌 꾸려놨던 것처럼 지금 이번 시즌 들어와서 1-2라운드에 그 스티브 브루스의 뉴캐슬은 라인도 제대로 못 맞췄어요. 근데 제대로 백5 그 다음에 아이작 케이든이랑 롱 스태프를 미드필더로 박아놓고 전방 쪽에 포워드 3명 생 알렉 막시맹 그 다음에 알미론 그리고 조엘링턴 3명으로 역습을 때리겠다. 밑으로 내려앉아 있다가 역습을 때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막히고 선수들이 뭐라 그래야 되지? 기압이 들어가 있다. 이전까지 못 보던 그 어떤 집중력과 기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전술적으로 봤을 때 한 번에 뭐 되게 조직력이 생겼다 아니면은 뭐 되게 뭐 획기적인 전술을 들고 왔다 이거보다 뉴캐슬이 처음부터 갖다 들이박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이거 답 없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답 없다. 어떻게 되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새로운 감독 밑에서 또 스티브 브루스도 지금 자기의 전술 자기의 색깔을 입히기 전에 박살나겠다. 그래.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야 의지로 간다. 이거 스피릿으로 간다. 네. 하면서 엄청나게 몰아붙였고 그 와중에 한번 정신줄을 빼놓은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틈새를 잘 이용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전 그러니까 득지 실점 장면 토트넘 입장에서 실점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조엘링턴한테 먹혔을 때 다빈손 산체스가 완전히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거리도 문제였고 위치도 문제였는데 그 이전에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얘는 뭐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냐라고 의심할 정도로 그냥 둬요. 그러니까요. 이거부터가 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생 알렉 막시맹이 지금 부상으로 교체가 되고 아추가 들어갔는데 리그에 대한 적응도는 아추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아추가 지금 뉴캐슬 색깔에 맞아요. 직선적으로 볼 잡았을 때 직선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점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손흥민 얘기를 전반적으로 좀 해보죠. 네. 손흥민 이제 리그 첫 경기거든요.
근데 꽤 과비였습니다. 예, 사실 예. 초반에 약간의 턴오버도 있었고 터치가 긴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잡으면 잡을수록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뭐라 그래야 돼? 0점도 맞아지는 것으로 보이고 감도 올라오는 것으로 보이고 한 번에 스텝오버 이후에 크로스까지 좋은 모습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후반 안에 더 정확도가 올라간다면 조금 더 좋은 슈팅 내지는 크로스가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아 에릭슨이 없었을 때 후반에 무조건 에릭슨 나옵니다. 네, 이거는 이 없었을 때 토트넘의 문제점은 이거 아스톤 빌라 1 개막 라운드였잖아요. 에릭슨이 나오기 전까지 경기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맨체스터 시티전 맨시티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았죠. 승점 1점은 딱이 냈습니다. 맞아요. 오늘 경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토트넘은 지금 개막한 다음에 3라운드까지 경기적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경기는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지금 맨시티전에서 승점 1점 따왔는데 뭐 경기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결과는 가져왔잖아요. 네. 근데 맨시티의 전력을 봤을 때 맨시티한테 다 진다고 봤을 때 토트넘의 승점 1점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뉴캐슬에게 오늘 후반전에 역전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승점 1점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맞아요. 차라리 그냥 맨시티한테 지고 뉴캐슬한테 이기는 게 맞아요. 그럼요. 그게 내가 나은 결과예요. 네. 아 이게 주원이 형이 지금 그때 라이브 중에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 폼이 좋지 않은 팀이라 하더라도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영국의 최상위권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마음을 한번 먹으면 야 우리 한번 이번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면 기합이 들어가면 그거부터는 뚫기 쉽지 않을 뿐더러 원래 이 선수들이 지금 감독이 바뀌었다 하지만 지난 시즌까지는 베니테즈 감독 아래서 이 수비를 경기마다 했던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몸에 배어있어요. 그거 좀 보여주네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이걸 얼마만큼 오랫동안 가져가느냐 특히나 가깝게는 오는 경기 후반전에도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긴 한데 전반전에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고 실내로 들어서 19, 22, 18위권 이 팀들 마지막 강등권 돼가지고 봄이 경기로 좋아집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이 한번 이게 몇 경기 한번 진짜 엉덩이 힘 꽉 주고 한번 들어가 보자 이래버리면 어금니 꽉 물고 진짜 들이박자 하면 약간 몇 경기는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뉴캐슬 아닌가 싶은데 과연 후반전까지 뉴캐슬이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화이팅. 케인이다. 어? 이거 케인이야. 안 물어요. 이걸 안 줘? 어 멈추래. 위안? 야 이걸 손 쳤어. 이거 줄 수 있어. 왜냐하면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손을 쳤어. 봐봐요. 이거 봐. 무릎까지 부딪혔잖아. 이거 준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진짜 진심이야. 나 이거 안 주면 방종합니다 여러분. 빠져서 축구 못 봐. 이거 축구에 대한 모독이야. 이거 PK 안 주면 저 방종할 거예요. 제 명예를 겁니다. 출맨의 명예를 걸고. 빨리 해. 무조건 PK야. 뭘 이렇게 오래 봐. PK야. 체크하러 가잖아. 노페널티야 디시전. 디시전 노페널티 슈맨의 명예. 제 명예 여러분 뭐 명예 여러분 뭐 지켜주긴 하셨어요. 전 명예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왜 안 줘? 네 슈퍼선 슈퍼공과 함께하는 후반전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졌어요. 자 지금 뉴캐슬한테 졌습니다. 우리가 상태가 가장 어렵다고 한 강등이 눈앞에 보인다고 한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언제 잘릴지 모르겠다고 한 그 뉴캐슬에게 토트넘이 홈에서 졌습니다. 자 보세요. 맨시티한테 승점 1점 땄다고 좋아했죠? 뉴캐슬한테 승점 못 땄죠? 그러면 두 경기에서 1점 딴 거예요. 자 보세요. 맨시티한테 지고 뉴캐슬한테 이겼으면 승점 3점 따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완전 손해입니다. 물론 아직 경기 많이 남아있고 하지만 저는 이거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에릭센 후반전에 쓰고 있잖아요. 지금 에릭센 모르겠습니다. 뭐 포체티노가 에릭센이 없었을 때의 모습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적이 거의 뭐 이적한다고 하니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다 먼저 먹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힘들어요. 아. 이러면 힘들어요. 경기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경기. 또 하나 짚어주시죠. 아, 전체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부진한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해리케인은 3명의 수비수한테 완전히 고립이 돼 있었고, 중요한 순간에 기회가 한두 번 왔을 때도 해리케인은 그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리케인 하는 건데 그것도 제대로 슈팅을 연결시키지 못했고요. 해리케인은 스트라이커야. 우리가 기대하는 해리케인. 그리고 다음 라운드에 다다음 라운드에 또 엄청난 득점을 해주겠죠. 1라운드 아스톤빌라 때 골 넣는 거 봐요. 네. 그런 거 하겠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완전 통짜가 있었단 말이야. 갖다 맞추면 되는 거. 그거 못 넣었죠. 그 다음에 해리케인 이렇게 고립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게 문제인데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돔벨레 좋은 선수 영입 잘했습니다. 로셀소 미래를 보는 레알 베티스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니까 오케이 인정. 라이언 세세뇨 미래를 보는 잉글랜드 풀백이기도 하고 포워드이기도 한 선수 잘 데려왔는데
항상 토트넘이 문제됐었던 것은 해리케인이 없었을 때 요렌테의 존재. 요렌테 나갔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 풀백 오늘 구멍 났습니다. 당장 히소코가 백업을 뛰었거든요. 뭐 포이스랑 오리에 포이스는 부상인데요. 누가 돌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카이로코 피터스 이거 부상당했죠. 정작 진짜 뎁스가 얇아서 필요한 부분에 영입을 그러니까 영입에 필요했던 포지션에 영입이 안 됐어. 근데 벌써부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걱정할 만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1라운드서부터 3라운드까지 3경기를 하는 동안에 제대로 만족스러운 경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토트넘 아스톤 빌라한테 이기긴 했습니다만 에릭센이 나오기 전까지 그 경기 완전 말리고 있었죠. 맞죠. 2라운드 맨시티전 승점 1점을 따면서 좋은 기분으로 갔습니다만 결과 빼놓고 경기 놓고 봤을 때 4대0 5대0으로 졌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고 오늘 경기는 심지어 뉴캐슬한테 졌어요. 자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로세소를 또 새로운 선수로 투입을 했는데 로세소 보여준 거 없고 물론 뉴캐슬이 오늘 수비적으로 굉장히 빡빡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뉴캐슬 잘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빡빡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힘든 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기회는 모우라 그 다음에 뭐 해리케인 이렇게 있었는데 충분히 동점골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은 아쉽고 확실히 뉴캐슬이 오늘 좋았던 게 한번 와 하고 밀어붙이고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최후방에 산체스가 있었네. 너무 땡큐한 상황이지. 그렇죠. 오늘 산체스 진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 완화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옆에 아이스크림 있고 하니까 어? 아, 요즘 내가 너무 방송을 세게 하나 그 표현을 여기저기에 응아를 많이 쌓놨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산체스 응아가 많아요. 저기서 똥 여기서 똥. 아, 그렇게 똥까지는 하지 말고 우리 여태까지 광고 잘했는데. 응아랑 똥이랑 뭐가 다른 거죠? 응아는 귀엽잖아. 어쨌든 네, 네. 그러니까 다빈손 산체스가 네. 이제 96년생 센터백들은 마냥 어리다고 할 수 있는 센터백 네. 아닙니다. 근데 안 되는 날 털리는 게 다빈손 산체스의 단점인데 오늘은 안 좋은 장면이 계속 나와서 문제가 됐는데 이게 그래 다 뭐 여러 가지 잘한 선수도 있고 못한 선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트넘도 뭐 이렇게 한번 물릴 때도 있다 칩시다. 근데 토트넘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3라운드 동안에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경기력이 하나 나오지 않았던 게 문제고 지금 저는 그거보다 그러니까 어제 경기였죠. 이번 라운드에 어제 있었던 맨유전을 시작으로 오늘 있었던 아까 맨시티전 그다음에 오늘 이 토트넘 대 뉴카슬 경기도 그렇고 EPL VR에 대한 기준을 지금 정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상하다. 저거 파울인데 근데 안 불어요. 아 VAR 해서 불겠지. 안 불어. 그러면 총 3명의 심판이 본 거거든요. 아무리 EPL 심판을 못 보고 뭐 어? 허접하다고 해도 어쨌든 심판 3명이 직접 보고 화면으로 느린 거를 보고 한 게 총 3명인데 안 불어. 맨시티전 안 불어. 이번에 해리케인 안 불어. 충분히 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게 3개 다 안 불었단 말이야. 3개 다 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3개 중에 하나도 아니고 3개 중에 다 안 불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이제 어려워요. 나도. 그러니까 우리도 기본적으로 K리그에서 이미 VAR을 이전부터 도입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그 기준이 있는데 물론 뭐 리그마다 그걸 운용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VAR을 돌려서 느린 그림을 보면 이건 PK나 파울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뭐 심판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보다 못 보죠. 다른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 정도로 틀리진 않거든요. 네. 특히나 느린 장면을 봤을 때. 아니 그렇잖아요. 아까 그리고 또 웃기는 거는 그 무토 잡은 거 그거는 또 팔을 안 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기준인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좀 알아봐서 나중에 또 영상으로서 한번 또 대화를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손흥민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죠. 손흥민 이번 시즌 첫 출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치고는 정말 여러분 저 손흥민 얘기할 때 이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할 때는 국뽕 다 빼고 얘기합니다. 저 그래도 뭐 여기서 추맨이고 인방 BJ이고 뭐 하지만 추버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저 그래도 해설위원이에요. 해설위원 하는데 약간 말도 안 됐다. 해설위원이에요. 왜냐면 주원이 형이 추맨의 명예를 걸고 이거는 PK다 그랬는데 노 PK 바로 뜨더라고. 네. VAR 해설위원이에요. 그거 다 뺍니다. 객관적으로 말합니다. 손흥민 저는 오늘 괜찮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경기치고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다음 라운드, 다다음 라운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사실 오늘 네. 토트넘은 뉴캐슬에게 완전히 말린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손흥민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경기예요. 네. 떼놓고 누구를 잘했다 떼, 그러니까 못한 선수 한두 명을 고를 수는 있지만 맞아. 누군가를 되게 잘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데니로즈 하나가 그래도 나름의 폼을 좀 찾고 있다라는 게 데니로즈 비교적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의 데니로즈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크로스도 굉장히 날카롭고 네. 사실 데니로즈가 지난 시즌 막판부터 폼을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와 데니로즈는 반가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손흥민은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이번 시즌 복귀를 했기 때문에 경기를 거듭할수록 경기력은 올라갈 것이고 그거보다 문제는 축구적으로 봤을 때 뉴캐슬은 정신을 차린 듯한 느낌. 토트넘은 빠르게 뭔가 좀 궤를 찾아야 되네요. 에릭슨 쟤들 쓰고 그냥. 그리고 VAR에 대해서 이 EPL 판정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기준이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희한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라리가야 VAR, 세리아 VAR, 분데스리가 VAR 다 봤는데 여기 조금 희한해. 그죠? 이렇게 희한한 기분은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